아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막상 찍으려니까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네, 50대 인생 꿀팁을 전달해드리는 홍반장 TV 홍반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분위기 풀어보려고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 잠깐 촬영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 꿀팁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비과세로 현금 증여하고 그걸로 자녀들에게 내 집 마련해주는 꿀팁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딸이 지금 23살인데 2017년도에 이제 현금 증여를 하게 되었어요. 천연해나하고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5천만 원을 현금 증여를 해서 집을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꿀팁 가운데 하나는 꼭 현금 증여하실 때 국세청에 가서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10%를 증여세로 내셔야 돼요. 하니까 만약에 1억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5천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해놓고 아이 이름으로 이제 집을 일단 사줬잖아요. 집을 사주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꿀팁은 우리가 이제 집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있는데 아이가 집을 갖게 되면은 아직 30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양도세를 저희가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요건을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꿀팁은 아이가 자체적으로 1가구 1주택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 요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으신데 아이가 30살이 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하면은 아이가 이제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근데 아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30살이 넘지 않았거나 하게 되면은 일단은 고정적인 수입, 그러니까 1년에 1,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라든 아이가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도 이제 진짜 실거주를 한다는 거를 이제 요건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꿀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양도세로 예를 들어서 아이도 1가구 우리도 1가구 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걸리면 세금을 우리가 집을 팔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온전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요, 일단 집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가 뭐 5천이든 1억이든 현금 증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익이 발생을 해야지 그게 또 재테크가 되는 거잖아요. 뭐 오르지 않을 지역에 집을 사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는 지역마다 또 이제 뭐 풍선 효과라 그래서 강남이 오르면 또 분당이 오르고 분당이 오르면 광교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남하하거나 이제 북상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강남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조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 자금에 맞는 이제 갭투자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줬는데 오르지 않고 그냥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서 이게 뭐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하면은 아이가 나중에 시집 갈 때 그 돈으로 또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교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큰 아이는 가까운 이제 신갈역 근처에 이제 GTX도 들어오고 용인 플랫폼 시티도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신갈역 1번 출구 쪽에 있는 녹원마을 새천년 그린빌 1단지에 있는 21평형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2억 7천 하던 집이 지금 뭐 4억이 넘었으니까 많이 이제 오르게 되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 그때니까 그게 가능했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오르지 않은 지역도 많이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뭐 살 수 있는 곳이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하더라도 실거주가 힘들더라도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예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재테크 차원에서 이제 전세 끼고 갭 투자 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아이에게 또 현금 증여해서 하나를 사주려고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안산에 이제 성포역이라고 새로 들어오는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근데 물론 구축이어서 그런 핸디캡은 있지만 어쨌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올 예정인 그런 지역, 교통이 편리해질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재테크 겸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이제 아이들의 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저희가 보장을 해줄 수가 있고 우리도 나이 들어서 50대니까 이제 60대, 70대 가서도 또 아이들한테 그때 가서 집을 사주고 독립을 시키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덜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꿀팁. 한 가지는 현금 증여하실 때 꼭 국세청에 신고해서 증여세, 비과세 부분은 이제 10년에 5천만 원까지니까 그 이상 내실 때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국세청에 꼭 신고하셔라.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아이가 30세가 넘거나 고정수입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했을 때는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게 되니까 그때는 양도세 비과세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 선정이 중요한데 지역을 선정하실 때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발달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집값이 오르지 않고 좀 보합 상태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잘 살피셔갖고 이제 좀 급 상승기에 들어가는 지역이다 하면은 그거를 시장 조사를 미리 해 놓으셨다가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전세와 매매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해서 아이들 이름으로 해 놓으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독립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증여를 통한 내 집 마련, 자녀들의 내 집 마련 노하우 꿀팁 세 가지 오늘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더 좋은 50대들을 위한 인생 꿀팁 여러분들한테 계속 준비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홍반장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